자, 이 시각 현재 김종필 전 총리의 빈소가 꾸려지고 있는 아산병원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태훈 기자. 빈소는 아직이라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김종필 전 총리의 빈소는 아직 꾸려지지 않아 현재 조문객들은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. 현재는 취재진들의 모습만 보이는 가운데 오늘 12시 반쯤 최측근이었던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이곳을 찾아 빈소 마련에 돕고 있습니다. 김 전 총리 측은 부의금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지만 오후 1시 반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조화가 도착했고 김 전 총리와 동서지간인 김희용 씨가 보낸 조화도 놓여졌습니다. 측근들에 따르면 장례는 가족장으로 5일 동안 치러질 예정입니다. 이에 따라 27일 오전 발인한 뒤 청구동 자택에서 노제를 할 계획입니다. 장지는 김 전 총리의 뜻에 따라 현충원 국립묘지가 아닌 부인 박용옥 여사가 묻혀있는 충남 부여의 가족묘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,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,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권 인사들은 오늘 오후 5시쯤부터 이곳 빈소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.